웃는 낯으로 그 상사의 비위를 잘 맞추면서 이렇게 막 항상 되게 상사한테 잘해요. 굉장히 충성스러운 그 저기 부하 직원이 실적을 못 내면 저는 주식회사에서 웃는 얼굴로 매일 내 비위를 잘 맞추지만 그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이 배신자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회사는 침묵을 위해서 다니는 그 집단이 아니고 그 경영인은 숫자로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기간 내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냈고 회사에 어떤 이익을 줬느냐가 실제로 배신감을 들게 하느냐 아니냐의 척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권유받았던 거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하이브에서 어떻게 답변을 해주셨냐면 아 그냥 담배 타이면 지나가는 말로 했던 얘기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의 농담은 지나가는 얘기로 안 받아들이시면서 이렇게 밀어내기 권유는 지나가는 말이라고 하시면은 이제 그거를 어떻게 누구는 지나가는 말인 거고 누구는 아닌 거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야 되는 건가? 저는 이게 제가 지금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의라는 건 쌍방의 협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협상은 상대가 어떻게 또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브도 제 의도를 오해할 수 있어서 제가 그냥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이브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거고 그리고 저는 주주관계약이 뭐 어떻게 수정되든 사실 이렇게 큰 그게 없기는 해요. 딱 하나 경업금지 그 제가 말했던 그 독소조항 그 독소조항만 없어지면 사실 뭐 제가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포기해서도 그 타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 거고 그리고 뭐 뉴진스 멤버들은 뭐 어제 저희 뭐 다 난리 났었죠. 갑자기 이게 뭐 스케줄이 없었으면 우리 아마 다 만났을 거고